Viewfinder, fresh perspectives through the lens of local filmmakers around the globe.2005년 6월 달에 그 우리 유미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한 2명에서 한 4명 정도가 그 백혈병에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우리 집 그 이 가족 중에서는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그 병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유미는 그 2007년 그 3월 달에 23살의 나이로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 유미에게 네가 좋아하던 냉면도 실컷 못 사주고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 하나 못 사준 게 마음에 걸린다. 유미야, 네가 항암치료 받으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헛구역질하면서 빡빡 머리에 가날픈 눈으로 아빠를 쳐다볼 때 아빠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미가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 유미가 백혈병에 왜 걸렸는지 알아내야 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내 딸이 병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에 딸하고 같은 공장에서 그 일을 했던 동료가 똑같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6명 이상의 동료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 사람들이 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삼성 공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53분을 포함해서 137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질병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약 한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 10월 달에 일을 하러 거기 들어가서 2005년 6월경에 그 유미가 백혈병에 걸렸으니까 2년을 조금 못하고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죠. 그래서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유미가 그 병 치료하느냐고 유미가 그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아주 그냥 애석하고 참 아파하고 그랬었어요. 그 아파하고 애석한 모습을 참아 진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절 눈물이 막 나요. 참 아주 내가 그 제일 그 기억하기 싫은 그런 그 장면이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이 걸리고 나서 내가 그 물어본 적이 있어. 해서 어떻게 했냐 너무 답답해갖고 물어보니까 예, 마스크 쓰고 방독면 다 입고 이렇게 일하는데 힘들고 상당히 또 그 안에 더웠대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가슴이 찢어져. 마음이 아프지. 참고 잘하고 있다가 오라고.
언니하고 춘천 고모네 집에 갔는데 지가 저녁을 샀대. 근데 그거 먹고서 토했다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바깥으로 나좀 나오라 하더라고. 그런데 나가서 나갔더니 백혈병이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유미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순간에 아주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하늘에 돌았더라고요. 이게 유치원 나한테 찍은 사진. 응. 이거 세금 저번에 어디 있고 찍은 거 봐. 아니 얘가 누구야 이거? 윤범. 얘가. 이런 거 봐봤자 뭐 가슴만 아프지 뭐. 안 보는 게 낫어. 이게 유미 유품이라고 내가 놔둔 거야. 이거 유미 그 애기 때 그 이 찍은 이게 사진이야 이게. 유미 애기 때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한 유치원인지 뭐 그쯤 다닐 때 그 애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그러던 게 이제는 완전 물거품이 됐지. 안 갔으면 좋겠죠. 솔직한 말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 가고 왔다 갔다 저녁에 늦게 오고 그리고 아침에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유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니까 산재 얼른 인정받고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잘 싸우고 나도 거기에 응원 많이 해줄 거예요.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2007년 유미가 죽고 6월 1일 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그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 하지만 그 산재 신청한 것이 그 불성인 됐어요. 그래서 그 2010년 다른 피해자분들 네 분하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1월 달에, 2010년 1월 달에. 그 유미를 포함해서 두 명이 그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그 2011년 6월 달에요. 가서 잘 보고 올게. 어떤 때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올 때도 있는데 그 유미 일로 인해서 서울에 그 올라오는 횟수는 한 달에 그저 한 대여섯 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5년 동안 그 이 산재 인정을 해달라고 원인을 밝히려고 대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산재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여태까지 그 수많은 이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예. 잘못된 노동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삼성 이건희한테도 항의하려고 서울의 삼성 본관에 그 1인 시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유미가 그 병에 걸려서 죽었을 적에 바로 요게 울산바인데 울산바에 요 옆에다가 그 화장해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쯤 되면은 항상 그 이 바위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유미 생각이 항상 나갖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 유미는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 세척 공정 3라인 3배에서 일했어요. 그 여기 지나다니는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피켓을 쳐다보선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이게 전부 다 남의 일이라는 거 자기네 일인데 자기네 일인데도 크게 관심을 가지 않고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면서 곁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깝게 보났잖아요. 그러다가 유독물을 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마시니까 이게 암에 걸려 쳐봐요. 유독물 다 써놨잖아요. 원사리 태그로는 다 유독물 다 써놓은 거예요. 저기 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다 써놓고 실은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 자기네 아니라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전혀 안 되죠. 수석 등의 대상으로 뜻을 알 수 있다. 그 삼성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공정하지 못한 자기네들끼리만 조사였어요. 그 결과 작업 환경과 노동자들의 병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역학조사를 했고요. 벤젠 포르말데히드 같은 그 발암 물질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검출되었어요. 나도 저랬을 거야. 근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이러다가 병 걸리면 내 팽개치고 또 건강한 사람 다시 입사시키고 또 그 사람이 병 걸리면 버리고 이게 삼성의 경영방침입니까? 저는 애기 아빠 사망하고 2년까지도 그 직업병을 이제 의심하지 못했었어요. 그 황유미 씨 아버님 황상기 씨가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사회화 시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아버님도 만나게 되고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단체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싸우면서 점점점 아 맞다 내 남편이 일하다가 걸린 게 백혈병에 걸린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죠. 인도 쪽으로 좀만 나오시죠. 인도 쪽만 나오시죠. 이재용이를 구속해라. 삼성을 해체하라. 이건이 하고 이재용이 구속 꼭 구속을 시켜갖고 우리나라 법질서 찾아야 되고 노동자 보호해야 돼요. 노동자는 노동할 때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자기가 살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노동자 보호할 때까지 이렇게 애써가고 노동자 보호하는 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노동자 보호해야 돼요. 이건희 이재용이는 노동자로 지 돈벌이 하는 일회용품을 알고 있어요. 쓰다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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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는 왜 이러세요? 우리는 지금 말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나도 좀 안 가져. 서. 어? 어떤 일을 하고 싶게 좀 하면 안 되냐고 너! 어디 호수 나부터 이거 난리야!
서서. 이걸 나와 이야 살인자 나와 이야. 법적 전형 우리만 지키고 이건이랑 안 지켜? 얘네들 안 지키냐고? 아 그래서 절차는 우리만 절차 받고 얘는 절차 안 받냐고? 이대 시위하러 오신 거 맞죠? 항의하러 왔어 항의하러. 항의하러 왔다고. 이대 시위만. 항의하러 왔다고.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사람을 몇십 번 지지고 놓고 부대 꼭 잡는 거. 지금 그. 이윤정 씨 병문안 온 거예요. 그 윤정 씨는 내 딸처럼 삼성에서 일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뇌종양으로다가 투병 중이신데 상당히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로다가 지금 그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엄마 아빠라고 잘 이기세요. 병을 잘 이기셔야 돼요. 이기시면 나을 수 있어요. 엄마 앞으로 못 오래다. 잘 이기시면 금방 날 거야.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건 사실 나오셨어요. 윤정 씨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힘내요. 재판에서 꼭 이길 거예요. 꼭 이길 테니까 힘내가지고 얼른 일어나요. 그래야지 애기들 데리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지. 하래 넘어와서 고맙다. 나오고 괜찮아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유미도 그랬었어요. 유미도 처음에는 자기 그런 병 걸렸다는 걸 안 드러내려고 상당히 애썼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 자기 병 드는 걸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고 병이 걸려서 나오고 자기 몸에 평생을 암에 싸웠고 암에 걸려서 싸워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그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병에 걸렸던 사람들 안전하게 치료받게 해주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지금 이곳에는 많지 않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한 10일 정도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는 더 많이 따뜻한 기운을 한국 사회로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화답하기를 우리는 당부합니다. 살과 피와 정말 여러 사람들의 국민의 국민의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정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를 위해서 있는 공단이지 사용자를 위해서 있는 공단이 아니므로 그 여태까지 한 행동은 잘못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그 행동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런 걸 근로복지공단들이 더 우선 나서서 해야 될 것을.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으셨던 거 에? 아시잖아요. 잘못 살으신 거 정말 이제 정말 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깨달으셔서 정말 거기다 마음을 담아갖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살아요. 저 이렇게 보는 보면은요 희망드림이란 말이 정면에 보여요. 그 희망드림이 노동자들한테도 그 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저희한테 희망을 주세요. 잘 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희망을 주세요. 힘내십시오. 희망 주시라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의지가 똑똑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성의 그 행성 소송 중인 백혈병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대화 제안을 해왔어요. 삼성의 그 대화 제안에 가족분들의 입장 차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의견이 있어갖고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그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좀 보냈어요. 가족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좀 입장에 대한 어떤 그 초안이라도 얘기를 정리를 해서 이거를 소송단에게 전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진짜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그런 정말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게 사실
이게 산재를 인정받으면 그런 길이 다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바래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런 거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싸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온 걸 보면 그런 거에는 우리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부터도 들었고. 현실적으로 만나서 진짜 우리가 요구 조건을 얘기해야지. 서류상으로 맨날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어렵다 얘기해도 당연히 그러면 이게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판도 하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 조건. 내 이 싸움을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애기 아빠 죽음 규명하려고 싸웠거든요. 지금까지도 싸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기 아빠 죽음 규명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부족해요. 그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 딱 이렇게 생선 반토막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아직 그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제 싸움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 개인적인 상담에서 사과 안 했어. 아직까지 자기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했고 아직까지 진정 있게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만나면은 그냥 또다니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꼭 만약 법원에서 그 산재 인정을 안 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왕창 이렇게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충분한 그 법원에서 이기는 그 이상의 그 판결을 그 혜택을 또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대병원에서는 한 시쯤 출발해 갖고 속초로 이렇게 오는데 그날도 날이 이렇게 좋았어요. 원주를 지나고 쌀을 지고 있지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운전하고 오고 유미 엄마는 여기 앉았다가 유미 엄마가 뒤를 들여다보더니 왜 이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써 눈동자가 벌써 하얗게 부리고 써갖고는 벌써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옆에다 차 세워놓고 내가 이쪽 문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숨이 벌써 다 넘어갔더라고 벌써. 꺽꺽 대면서 숨이 벌써 끊어졌더라고. 그래 어떻게 그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망설이다가 나도 당황을 해갖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전화하고 그 내 친구들한테 전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고속도로에서 거기서 이제 속초까지 여기 장례식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당시. 삼성 반도체 공장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은 가장 행복하고 달달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하게 우리 집 가정이 돈은 많은 가정도 아니었었고 아주 평범하고 가장 전형적인 그 가정이었다고 생각돼요. 이 반도체 공장의 그 어두운 데서 이 발암 물질에 이 노출돼서 유미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경치 좋은 데서 있으라고 이 맑은 곳 경치 좋은 곳을 택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 화장을 했고 여기다 뿌렸어요. 이렇게 산재를 인정받는 데 대해 갖고 충분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산재 인정 받을 거라 생각해요. 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반드시 이길 거라 생각하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100% 다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Samsung Electronics and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were asked for their comments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film. Samsung Electronics provided the following statement. Prot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employees is and has always been our top priority. We are deeply saddened by the illnesses and passing of Yumi Huang. While multiple third-party reviews have found no correlation between the workplace and illnesses, we are sensitive to the significant emotional and financial burden faced by employees suffering illness and their families.
and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financial support. We continue to evaluate and improve our health management system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thus meeting our commitments to all employees. We also contacted Kay Comwell's comments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film. Kay Comwell cannot acknowledge that Mr. Huang's daughter's death was due to work-related disease, since this is the subject of the ongoing appeal.